예수님의 심품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겸손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심품 두 번째로, 특별히 이 3장까지 말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그런 얘기가 되죠. 아내 된 여러분, 남편에게, 또 남편 된 여러분, 또 자녀 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종 된 여러분, 또 주인에게, 이런 말씀들이 에베소서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 말씀들이 뒷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은 시기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동시에 쓴 것이죠. 예배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예배소 앞부분이 조금 다른 것이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 거죠. 이 골로새서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신앙과 생활이 이게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생활로 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하고 여러분 실생활에서 가정이든 어떤 직장이든 여러분 일터든 어디든 그곳에서의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머물 때는요, 우리가 예배하고 이 안에서 공동체 생활할 때는 뭐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이 교회 밖에만 나가는 순간 그냥 다 잊어버리는, 그리고 별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서 오늘 여기 18절부터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생활적인 규범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내든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또 남편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자녀든 여러분 또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이것 또한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 자리에 거함으로 그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는. 그러다 보면 막 그냥 그걸 해내려고 막 몸부림치려고 하는 이 내 마음 속사람은 아닌데 속사람은 아닌데 그냥 내 그냥 막 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외적인 어떤 행동하기 이전에 겉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이전에 내 속사람이 내 안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 형제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제일 앞자리. 제일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앉아서 조르라고. 그렇지. 내 옆에 앉힐까 여기다가. 딱 좋구만 이게 여기 이렇게 보고 해야 되구만 이렇게 졸지 마. 졸은 사람 앞으로 끌어낼 거야 이제. 재석이 어디 갔어? 갔네. 예. 예배 드릴 때 되니까 도망갔네. 예. 우리 정금이 되면 잘 보이라고 앞에 등치 큰 사람이 있으니까 안 보여주고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자리 이렇게 옮길 만한 데가 없어.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또 저 뒤에 앉으면 또 준영이 안 보인다고 또 때는 있다고 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즘 우리 준영 형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 초창기 한 4년 동안은 내 졸더니 5년째에 대해서는 조금 졸더라고요. 6년째 되니까 좀 말똥말똥해진 것 같아요. 인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뭐 예배 막 시작되면 막 졸아. 들어면 때려 부실 정도로 막 때려치면서 말씀 시간만에 꾸벅꾸벅 하더니 요즘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 인격 중에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다루는 것이 예수님의 심품이 뭐냐?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 자, 온유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온유함과 오래 참음. 온유한 자는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오래 참는 자는요, 온유해요. 반대로 말하면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팍팍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온유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유와 오래 참음은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 온유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이게 전제하에 있어요. 온유하면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얼마나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싹 비우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자, 고난의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끌려가시죠. 만약에 예수님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막 난리를 쳤겠죠. 비켜라 하면서 베드로의 칼을 뺏어가지고 막 더 막 칼질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나는 단지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그저 죽을 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했으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저 십자가 고난 당할 뿐이야. 이게 그러면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막 건들어도 시비를 붙여도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이 온유함이 덜한 사람은요, 옆에서 조금만 하면요, 성질 돋구면요, 에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와요. 왜? 온유함이 없으니까. 근데 오냐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면서 뭐합니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양 잡는 영상 한번 제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양 잡을 때요. 이 배를 가르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움찔해요 그냥. 배 가라니까 좀 아프니까 움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통을 딱 땁니다. 그러면요. 하다가 그냥 죽어요. 이게 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그와 같이 뭐합니까? 반항하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항하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반항합니다. 왜? 내 뜻과 맞지 않다 이거. 나하고 맞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막 그것들을 막 표출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뭐합니까? 결국 그거에 걸려 넘어져서 시험 드는 거예요. 아무리 짓밟혀도 매를 맞아도 자기를 변하는 법도 없고 또 상대방을 뭐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도 없고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왜? 내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니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멍에를 메고 배워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온유해. 근데 예수님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상을 막 엎어버렸거든요. 온유한가요? 과격한가요? 그냥 여러분 온유를 갖다가 무조건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아무 말도 없는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어. 그러면 요한이 죽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예. 죽는 거예요. 입 다물어. 예. 아무런 반응 보이지 마. 예. 그냥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 모세, 우리가 이제 민수기 하면서 민수기 안 읽었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읽을 차례죠. 우리가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더니 그 온유했던지 그의 온유함이 하늘에 온 지면에 승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자가 바로 모세야. 라고 말했으면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모세도 보면 가끔 보면은 뭐 했습니까? 돌판 가지고 막 깨부셨잖아요. 지난 출애굽기 말씀에.
이스라엘에서 막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렇게 축축하니까 이것들이 하면서 돌판을 깨뜨릴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 돌판을 깨뜨릴 정도면 이거 오 이거 그냥 혈기가 막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의 온유함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승하해 누구보다도 그를 따라갈 자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죽이려고 막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도 뭐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뭐 하려고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죽이시면 아니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차라리 저를 죽이지 마시고 죽일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저를 죽이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40년 동안 그렇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40년 동안 불평하고 따라갔다고 한다면 아유 제가 40년 주님이 꿈꾸신 게 목회하는데 우리 성도들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맨날 불평. 뭐, 뭐만 하려고 하면 불평하고, 또 가야 돼요? 없잖아요? 막 오히려 막 제가 오늘 막 돈을 들어가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래 보면 제가 그렇다면 심장이 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냥 에이, 때려쳐. 나 가 도망갈 거야.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그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예요, 40년 동안. 근데 이게 순종형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불순종형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 그것도 뭐 모세가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내가 너 보낼 거야 해서 사실 순종하고 따라간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이제 입구에 딱 다다랐는데 보이는 것은 가나안 땅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됐어 너는 여기까지야 네 은혜가 네게 좋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모세는 또 뭐합니까? 아무런 반응 보여요.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40년 동안 정말 멍멍이 고생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저 가나안 땅도 한 발 디뎌보지도 못하고 나를 이 요단강 동편에서 죽게 하신답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런 말 많이 해보죠 여러분. 아니 내가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고 꾹꾹 참고 살아왔는데 해도 해도 너무해 진짜 이런 말도 많이 해보죠 우리 요한 씨 안 해?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근데 이게요 우리 인간들은요 죄인들은요 이게 막 입방에 나왔다며 이런 불평들이 참 많아요 그냥 순순히 조용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지 않도록 따라가면 참 좋을 텐데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우리 힘들게 해? 목사님 좀 우리 쉽게 하라고 하시면 안 되나? 목사님 왜 이렇게 주님이 꿈꾸신 게 아우 주님이 꿈꾸신 게 신앙생활하면 아우 너무 힘들어. 맨날 소리만 지르고 말이야. 맨날 회개하라고 하고 말이야. 그리고 오죽했으면 맨날 청년들이 제 흉내를 내겠어요. 지훈이 흉내 한번 내봐. 회개하자. 아까도 뭐 지들 영상 촬영하는데 제 흉내를 내면서 막 끼리끼리대면서 막 어린이들 회개. 그래서 뭐 한번 해봐. 하라고 하면 돼요. 한번 해봐. 기회를 줬어, 내가. 왜? 네. 그렇게 저를 흉내내는 거죠. 왜? 그게 저의 상징인가 보죠. 회개하라! 청년들 기대! 맨날 이런 거. 목사님 조용히 좀 귀 안 먹었으니까. 어? 좀 조용히 좀 하시면 안 돼요. 좀 부드럽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네. 예, 뭐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한 25년, 30년 동안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전히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20년 동안. 예,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런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뭐합니까? 아멘 하고서 사라져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품. 더 이상 바라는 것 없이 그냥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이면 다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해도 나를 공격해도 그냥 반응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개척 초창기 때 저를 굉장히 많이 비방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것도 우리 교회 안에 사람 말고,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사람도 일부는 있었지만은, 막 저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래서 막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이렇게. 온유함이 없어서. 온유함이 없어서. 예수님처럼 온유했으면 그냥 조용히 했을 텐데,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이 온유함이 없다 보니까 막 내질러 되는 거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음. 이 온유함이 겸손하지 않거나, 겸손하니까 온유하다고 했잖아요. 겸손하지 않거나, 또, 오래 참지 않고서는 이 온유함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오래 그냥 참아보자, 참아보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늘 예수님 생각하는 거죠. 그래, 또 참고, 또 참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은 참 달라지지 않아요. 이 신앙의 인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인격이거든요. 본질적인 인격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 그 하나님의 인품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다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개발을 해내는, 개발해내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 예수님의 생각, 또 예수님,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사랑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굉장히 오래된 그런 노래 알아요? 처음 들어봤어? 이름은 요한인데 처음 들어봤어? 굉장히 오래된, 이게 예전에 결혼식 때는 다 축가로 불렀던 게 이거였어요. 결혼식 축가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을 쭉, 이게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사랑을 예수님은 바꾸면 다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인품이, 인격이 내 안에 그냥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이 온유함이나 오래 참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뭐합니까? 그냥 용서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온유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성품들, 이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 특별히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의 토양이, 토양이 그렇게 밑바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정말 난리일까요? 왜 우리 교회는 조용한 날이 없을까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살아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죠? 주일날 와서 안녕하십니까?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스타일의,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고 가고, 그런 어떤 성도들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서로 다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게 거리를, 거리 두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 두기.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뭐 합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깊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냐,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러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목회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교회는요, 목회자들은요,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강대 쓰는 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굉장히 올라가. 여기 또 낮다가 또 발판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요. 막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 우르르 봐야 돼요. 이렇게 우르르 봐야 돼요. 그래서 큰 교회 얘기도 했잖아요. 그 경원처럼 쫙 서가지고, 장로부터 쫙 쓰고, 막 사회자 다 서가지고, 인사하고. 차 탈 때까지. 차 탈 때 스스로 문 열지도 않아요. 손이 고장나나 봐. 다
이렇게 문 열어줘야 돼. 문 열면 딱 타고. 이게 뭐 대통령급 경호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몇 번 봤거든요. 보면서, 야,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드렸는데, 그런데 왜 오늘날에,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그러다 보면요, 목사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우리 같이 뭐 몇십 명 안 되면, 뭐 다 알아요, 누가 누군지. 예, 그런데 뭐 몇천 명, 몇만 명 돼. 자기 성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목사 한 번만 평생 만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데 이런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관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저 목사님을 존경하는 뿐이에요. 멀찌감치 보고서. 멀찌감치 보고서. 근데 이런 작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까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초창기 때도 그랬지만은 늘상 청년들이, 학생들이 저희 집에 살았어요. 아예 그냥 저희 집 방 한 칸을 내어주면서 거기 살으라고 했던 지체들도 있었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살기도 하고, 또 계속 하기 전에도 그랬고, 또 그 전 교회에서도 계속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냈거든요.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삶을 오픈하고 그렇게 하자 하고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가르친다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운 30에 팔아버리고, 그냥 뭐, 그러버린, 그런 일들도 있었고, 다 부인하고, 모른다고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처럼,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래,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고서, 정말 거의 한 15년, 17년, 17년, 18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집을 오픈하고서, 그냥 누구든지 와서 친해든지, 자든지, 부하든지, 그러고 살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깊이 들어가잖아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뭐가 없어지느냐? 뭐가 없어질까요? 네? 네? 예의, 예의, 예의. 그런 부분들이 사라져요. 적어도 우리가 갖춰야 될 뭐 격식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갖춰야 될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의마저도 사라지는 거야. 그냥 막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대하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평상시 집에서도 그렇게 하나 봐요. 부모한테 그렇게 하고 형제들한테 그렇게 하는지 그냥 우리한테도 그냥 영적 아비, 영적 아빠, 엄마라고 막 맨 아빠, 엄마 하면서 진짜 승질이란 승질 다 부리고 아주 속아지 다 부리면서 막 저희한테 막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막 화딱지가 나죠. 막 이래, 이래.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격식이나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도 때로는 그런 것마저도 무너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쉽게 말하면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사실은 이 부모와 형제와 이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가까워야 맞잖아요. 뭐 요즘도 한겨레는 와가지고 안방 들어와가지고 저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등치 산만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안아달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광경 목격했어요. 아이고, 와가지고 안아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 참나. 나한테는 오지도 않아. 나한테 심부름만 시켜. 아빠 이거 가져와. 종 부리듯이 부려먹으려고. 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관계성이라는 거거든요. 관계성. 그 예수님께 그 마지막 최후 만찬할 때 한 제자가 뭐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위에 들어 누워서. 그게 누가 있을까요? 너였어? 예수님 무릎 위에 딱 누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놓는 자가 바로 나를 팔을 자다. 그랬더니 누가 팔아요? 누워가지고 누가 팔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던지 친밀했던지. 자 그런 교회일수록 어떨까요? 다툼이 있어요. 왜요? 아직 인품이, 성품이 뭐 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속사람이 있잖아요. 변화되지 않은 그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 인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격을 가지고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 생각도 안 맞아. 살아온 어떤 스타일도 달라.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거기에서 착 부딪히는 거야. 막 불꽃 튀기는 거야. 그러다 이제 불 나는 거죠. 왜? 안 맞으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빠져 있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이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때로는 시끌시끌해도 그건 정상이다. 정상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된 지체는 누구?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서 우리는 다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지시를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싸우지 마. 하나님은 말씀하신 싸우지 마. 싸우지 말아야죠. 배려해야지. 배려하려고 있어야 되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 낫게 여겨야 되죠. 아우, 당신이 저보다 훨씬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컨트롤 당하면 이 교회는요, 예수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 오늘 예수님의 신품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용납하는 거, 용서하는 거. 아까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자, 용납하고 용서한다.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줘라. 자, 이 용납과 용서 비슷한데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에요. 내적 반응인 거예요. 용납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바로 용납과 용서예요. 자, 그럼 용납은 무엇입니까? 아, 용납해. 용서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아, 용납해. 용납해줘. 이건 뭡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미성숙함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결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쉽게 말하면 표출이 돼. 그 사람의 표출,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어떤 미성숙함으로 막 표출이 된 말이에요. 막 분노를 한다든지, 막 뭔가 어떤 일에서 막 짜증을 낸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왜 하는 거야? 이래 버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부분, 우리가 용납하고 품목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용납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쪽, 상대방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도 어떤 그 성숙이나 성품도 뭐 해야 됩니까? 달라져 가야 되는 것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뭐 성숙한 뭐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참 서툴러요. 서투르지만 저도 그 부분에서 달라져야지 변화 받아야지 변화 좀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참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면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달라지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미성숙하네. 내가 더 달라져야지. 예수님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용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미성숙이나 결정 같은 것을 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태도고요.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어. 그리고 나에게 뭔가 정말 큰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어. 그럴 때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뭡니까?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내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납이든 용서든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리 교회 같은 어떤 몸된 지체에서 함께 막 움직이는 이런 관계성 있는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서로 용납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인격들이 막 다 사실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저쪽에서 한마디 막 뭐 주일학교부터 뭐 작년까지 막 다 막 들쑤나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납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성품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이 어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태도들,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표정들, 그런 표정들이 왜 나타납니까?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이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과 표정과 이런 모든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거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 그 말은 사랑으로 봐주고 또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을 또 참아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품는 거예요. 품지 않으면 결국은 뭐합니까? 이 성도 간의 관계가 싹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요한행전은 원래 성질이 저러니까 그냥 제껴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관계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휴, 저 형제가 좀 더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성격은 그렇지만, 그래도 얼굴은 봐줄만 하잖아. 용납하자. 마스크 쓰니까 훨씬 잘생겨 보여. 그러니까, 그래, 성질은 들어오도, 성질 머리가 얼마나 달라지겠어. 예수님이 정말 만져주셔야지. 그래도 우리는,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하고서 이렇게 이게 용납이에요. 준영이? 벌써 준영이? 말꼬리가 딱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말도 마! 전부 다 이제 짜증이야. 말도 마! 하면서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이고 걔 아이고 상대하지 마! 하면서 이러면 교회는 마장창 깨진다. 그래도 뭡니까? 아, 준영이. 내리세요. 준영이. 준영이 그래. 내가 6년을 지켜봤는데 한결 같아. 그리고 많이 달라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용납하는 거예요. 때로는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열받아요. 정말 열받거든요. 이해가 안 가. 가끔 보면 이해가 안 가. 왜 그러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 그래. 준영이니까 그래. 하고서 용납해 주는 거. 고마워해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데 있어서 꼭 갖춰야 될 그 자세가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이걸 버려야 돼요. 절대 아, 내가 준혁이를 꼭 바꾸는 거야 말 거야 내가 변화시킬 거야. 안 돼요. 예수님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달라져요. 우리 정승철 형제님은 절대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할 뿐이 아 이것도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 또. 예. 요즘 라방을 저기 바로 라이브 방송을 잘 보시더라고. 어찌됐건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아유 바꿔놔야지. 아니에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대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한 대만 때려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거 내가 할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무리 내가 해보세요. 그 사람 달라지나? 안 달라져요. 변화는 일어나지. 그러니까 용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자세는 뭐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생각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버려라.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요. 아, 그러니까 좀 그런 실수들이 보이거든요. 뭔가 덕이 되지 않고 이런 모습들. 그거 아주 막 지적하고 막 꼬집어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면요. 결국은 교회는 시끌시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시각하고 저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이 사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일방적으로 내 생각에 맞다라고 해서 판단을 하고서 뭐합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결국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저 이렇게 뚜껑을, 이 컵에 있는 것을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어, 이렇게 뚜껑을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딱 드는 순간 요한이가, 뭐야? 나 때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 움츠러서 피해갑니다. 아, 나는 계속 해서 물을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행동하고, 내가 보이는 행동하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행동하고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막 내가 맞네, 누가 틀리네, 그걸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런 행동들을 갖다가 우리는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용서한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서. 용서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인격이 아닌 것은요, 나타날 수 없는 것이 용서예요. 용납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 내가 이해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는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격 중에 가장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해를 입었어. 내가 배신을 당하거나 내가 큰 손해를 봤어. 내게 큰 상처가 되었어. 그럴 때 여러분, 아,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오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한 것처럼 예.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면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용서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해 줄게요. 이건 용서하기 없다, 용서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도 보면요. 베드로 이런 질문을 해요. 형제가 나에게 몇 번, 자꾸 죄를 지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만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 그런데 왕이 그의 만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만달란트가, 만달란트면 여러분 한 달란트가 1년 품삯이에요. 1년 품삯. 그럼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이건 계산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물론 지금 뭐 수억씩 있는 사람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자유를 얻고 가는데 누굴 만나냐면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가지고 참새 두 마리 살 수 있는. 한 5천 원 정도 될 수 있는. 근데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멱살을 잡고 내 돈 안 갚어! 이렇게 했어요.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만달란트를 갖다가 탕감유자는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데 너한테 백패냐라는 빚진 자를 갖다가 네가 그렇게 멱살을 잡고서 네가 뭐야 돈 갚으라고 감옥에 쳐넣어? 나쁜 놈의 새끼. 나는 너를 용서해 준 너는 용서하지 않았어. 이거거든요. 자, 이거 심각하게 받으라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 그럼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건 나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면요.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뭐합니까?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리에 나눠줬더라 한다면서 막 난리를 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가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을 했다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야 돈놀이꾼들 시키면 돈놀이꾼들이 뭡니까? 이 사채잖아요. 사채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빚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빚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돈놀이꾼이 사채꾼이 야 내가 너희들의 돈 안 받을게. 자 빚문서 가져와. 찢어버려. 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없어. 자 둘 다 탕감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그 사채꾼에게 감사하다고 할까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당연히 500데나리온. 왜? 훨씬 많이 빚졌으니까. 그죠? 요한행자가 저한테 5천만 원을 빚졌어. 석환행자가 50만 원을 빚졌어. 뭐 한 달 일하면 50만 원 갚을 수 있어. 5천만 원. 내가 둘 다 탕감해줬어. 누가 저에게 더 고마움을 표할까요? 당연히. 갚지 마. 5천만 원. 내가 탕감해 줄게. 그러면요, 이수라, 나한테 자기 해달라고 지금. 저 빚졌어요. 그래서 탕감해 줘. 그러면 저를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 여인은 너희들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는 자다. 그러니 이 여자가 나한테 이와 같이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죄 많은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죄를 내가 많이 지었는데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대했던 것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막 조롱하고 십자가 위에다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했잖아. 자기들이 뭔지를 하는지도 몰라.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혹 가다가 뭐 저한테 뭐 정말 간혹 가다 오긴 하지만 이 카톡으로요, 장문의 카톡이 옵니다. 이 장문의 카톡이 올 때는요, 이거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막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내용. 결국은 이래서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나간다고.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안 나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막 이래쿵이라서 막 수많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막 험악한 말들을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를 몰라. 근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까지 막 내뱉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 또한 저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는요. 저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테 잡힌 여인이 왔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만 하고서 예수님이 그냥 용서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품이라는 거예요. 자,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수님은 용서하라. 왜?
내가 용서했잖아. 내가 용서했는데 왜 너희가 용서할 수 없어? 너가 나를 믿는다며? 그러면 용서해야지. 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과연 내가 정말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였나? 스테반도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테반도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했던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도 없고 또 나를 다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저들의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용서하죠. 바울도 용서하죠. 예수님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심품이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자리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하고 있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사랑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저도 가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저분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걸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이게 막 화가 나요. 저도. 화가 나거든요. 짜증이 나고. 근데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밖에 없다. 사랑의 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 누구든지. 나에게 침뱉는 사람한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몸에 배어야 된다. 우리 삶에 이 몸이 배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품에 관한 말씀들을 쭉 나눴는데요. 이게 뭐 신앙생활 1,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도 걸릴 수 있어요. 50년도.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자리에 머물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보고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어느 순간 시간이 세월이 흘렀네?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30년을 신앙생활했어. 30년 뒤에 봤더니 저 사람은 정말 많은 변화가. 저 사람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인격이나 성품은요. 계속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함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성장과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신품으로 이 교회 퇴양이 잘 갖춰지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신품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 뒷부분 18절부터는 그 어떻게 이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 아까 뭐 남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신품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이게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결국 율법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면 복종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평생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